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심플하면서도 귀여운 강아지 멜빵 치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패턴을 준비해 줍니다. 멜빵 치마는 너무 길면 귀여움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 3에서 5cm 정도 길이를 짧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윗부분을 잘라내었습니다. 안에 옷을 입혔을 때 안에 옷이 좀 보일 수 있게 등 길이도 조금 짧게 해주었고요. 단추 여유분은 2cm를 넣어주었고 그 단추 여유분만큼 등 넓이를 넓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앞판도 조금 수정해 주었는데요. 윗부분의 길이를 조금 잘라내었고 진동둘레도 원피스처럼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끈을 넣을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재단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 입는 모직 원피스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원피스의 패턴이 예뻐서 그 패턴을 그대로 살려서 재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네스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텐데요. D링을 폭은 저는 1.5cm 해주었고 D링의 폭에 따라서 고리 밴드의 폭을 조절해 줍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등판에 달아줄 주머니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오리 풀리는 원단은 윗부분 오버록을 해주시고 윗부분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주머니의 윗부분을 오버록 해주시고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다리미로 모양을 잡아준 후 박음질 해줍니다. 이번엔 어깨끈과 고리밴드를 박음질 하겠습니다. 안간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긴 부분 양쪽 옆선을 박음질 해주시고 이거는 고리밴드인데요. 고리밴드는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은 다음 윗부분 한쪽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긴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얇은 원단과 두꺼운 원단을 함께 박음질 할 때는 두꺼운 원단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리밴드는 위쪽 한 부분만 먼저 박음질 해주세요. 윗부분을 박음질해준 고리밴드는 박음질된 부분을 펼쳐줍니다. 이때 시접은 가름솔 해준 다음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후에는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만나도록 겉끼리 마주보도록 놓아준 다음 양쪽 긴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어깨끈의 시접은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고리밴드의 시접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후에는 뒤집어주는데 이렇게 길고 가는 것을 뒤집어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짝 접어준 다음 젓가락을 껴놓고 뒤집어주시고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후에는 양쪽 가장자리를 상침해서 모양을 고정시켜줍니다. 뒤집어준 고리밴드도 같은 방법으로 양쪽 가장자리를 상침해주세요. 이번엔 등판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머니를 달아줄 거예요. 윗부분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박음질 해준 상태이고 나머지는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선 부분의 모양을 잡아줄 때는 이렇게 빳빳한 종이를 곡선 모양 맞춰서 이 주머니 모양 맞춰서 잘라준 다음 그것을 이 원단 사이에 껴놓고
시접을 안으로 접어가면서 다림질 해주시면 둥근 부분의 모양 잡기가 수월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안감과 겉감의 주머니에 둥근 부분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 등 가운데, 등판의 가운데 놓고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등판의 가운데 중심에 그리고 위쪽에 주머니를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 해주는데요. 저는 먼저 가장자리를 한번 박음질 해주고 나서 가장자리에서 0.5에서 0.7cm 정도 들어온 부분을 한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안쪽에서 박음질을 해주게 되면 주머니 안쪽에 시접이 고정되어서 더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앞판 박음질을 한번 해볼까요? 앞판은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할 텐데 그 사이에 어깨끈을 껴줄 거예요. 어깨끈은 이렇게 시접 방향 맞춰서 사선으로 놓아줄 거예요. 요 같은 원단끼리 만나야 되니까 같은 원단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사선 부분에 어깨끈을 놓고 박음질 한번 고정시켜준 다음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마주 놓고 아래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앞판에 어깨끈 달리는 부분을 사선 모양으로 재단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의 시접에 어깨끈을 먼저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준 다음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한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어깨끈이 함께 박음질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준 다음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겉감 원단은 모직을 이용하고 안감 원단은 면 원단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다른 원단을 박음질 할 때는 두꺼운 원단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창구멍을 아래에 두었는데요. 창구멍은 옆선 쪽에 두셔도 되고 나중에 뒤집고 다시 위에서 한 번 더 상침할 때 본인이 편한 위치에 창구멍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끝난 앞판의 곡선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원래는 가위밥을 넣어준 후에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서 정리해주는데 이거는 뒤집은 후에 위에서 상침할 때 상침의 폭을 좀 넓게 할 거라 시접을 자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준 후에 모서리는 송곳으로 정리해 주는데요. 이때 송곳을 틱틱 튕김듯이 하면 원단의 올이 풀립니다. 그래서 송곳을 조금 깊숙이 놓고 천천히 끌어올리듯 모서리를 빼주셔야 올이 나가지 않습니다. 모서리를 다 정리해 준 다음 밑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리미로 모양을 고정시킨 다음 위에서 전체적으로 상침해 줍니다. 원단이 두꺼운 모직 원피스라 너무 가장자리를 상침하지 않고 저는 0.7cm 정도 되는 부분을 상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시접을 0.5cm 남기고 보통 잘라서 정리해 주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시접은 1cm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위에서 상침해 주었습니다.
멜빵 치마의 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요 원단이 모직이어서 모양이 빳빳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제 등판도 박음질 해줄 텐데요. 등판도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등판은 이 우리 고리밴드 만들어 두었잖아요. 여기에 D링을 껴준 다음 안감과 겉감 맞춰서 껴줄 텐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접 방향 맞춰서 해야겠죠. 원단에 같은 원단에 확인을 하고 시접 방향 맞춰서 놓아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 앞판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앞판의 어깨끈을 진동줄레 선에서 1.5에서 2cm 들어온 부분에 위치시켜 놓고 그 위에 이제 또 겉감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창구멍 남겨두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창구멍은 본인이 뒤집었을 때 편한 방향에 넣어두면 되고요. 밑단에 두셔도 되고 옆선에 창구멍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옆선에 단추 다는 부분에 창구멍을 남겨두었습니다. 고리밴드에 D링을 껴준 다음 등판의 중심에 박음질을 해줍니다. 저는 등판 중심에 두 번 정도 박음질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앞판도 등판에 박음질 해줄 텐데요. 겉감은 겉감끼리 만나도록 색깔을 잘 맞춰준 다음 등판의 진동둘레 1.5에서 2cm 들어온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꼬리밴드와 앞판을 등판과 연결해줄 때 안감과 겉감 위치 맞춰서 확인해준 다음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감은 안감끼리 마주보도록 겉감은 겉감끼리 마주보도록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안감과 겉감을 포개어준 다음 옆선에 저는 창구멍을 두었거든요. 창구멍 남겨두고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등판 박음질도 끝났고요. 진동둘레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앞판과 마찬가지로 시접 정리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뒤집어서 상침해줄 때 그 폭을 조금 넓게 해줄 거라 가위밥만 넣어주고 시접은 정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줍니다. 모서리는 송곳으로 정리해 준 다음 다림질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 후에는 창구멍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위에서 상침해 줍니다. 저는 옆선에 단추 다는 곳에 창구멍을 두었고요. 창구멍의 가장자리 한 0.1cm 정도 되는 부분에 박음질 한번 해준 다음 0.7cm 정도 들어온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저는 안 입는 원피스 원단을 이용했고요. 이 원피스는 이렇게 원단을 여러 조각을 이어서 박음질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원단이라 중간중간에 시접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박음질할 때 조금 신경이 쓰였고요. 그리고 요 원단의 자체의 패턴 무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만들고 나서는 더욱더 좀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주머니에 귀여운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양쪽 옆선에 티단추를 달아주었고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고급스러운 모직 멜빵 치마가 또 한쪽은 꽃무늬 멜빵 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쉽게 달기 영상에서 배울 수 있고요. 하네스 연결고리도 같이 해주어서 외출할 때도 편리합니다. 오늘 만들어 본 양면 멜빵 원피스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